언니 안녕? 야,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바깥 날씨는 여름 같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슬슬 선선해지면서 금방 가을 오는 거 언니들 알지? 가뜩이나 깰! 하고 지나가는 요 가을인데 이 소중한 가을 시즌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옷잘 입기 정말 쉬워지는 에센셜한 기본템 위주의 코디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따라하기 쉽고 언니들 옷장에 있는 아이템들과 소환이 잘 되는 만족도 높은 기본템들만 꽉꽉 채워서 가져와 봤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다가오는 가을 겨울 코디 아이디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영상 마지막에 로브로브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그건 놓치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 진짜 한번 시작해볼게요. 유키씨가 해랄라니까. 첫 번째 코디는 스웨이드 자켓과 가디건의 조합입니다. 지금 미키 씨도 겉에 예쁜 버터 색깔의 스웨이드 자켓이랑 안에 어우 이 크리미한 블루 컬러 너무 이쁘지? 요거랑 같이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 이번 FW 시즌에는 요렇게 스웨이드 자켓과 가디건이 강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이템의 조합은 이번 가을에 꼭 있어야 되는 가을의 정석 같은 느낌이랄까? 사실 이렇게 가을 시즌 돌아오면 또 많이 입는 게 에코레더나 가죽 소재의 아우터들 많이 입잖아. 그런 거는 또 강탈감이 살짝 있어가지고 약간 센 언니 느낌의 그런 스타일이 많았는데 이번 시즌에는 특히나 스웨이드로 된 자켓들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 하나쯤 있으면 정말 트렌디해 보이기도 하고 또 요런 아이템은 지금 많이 보이긴 하지만 유행이 들쭉날쭉한 스타일은 아니거든. 가을 때마다 꾸준히 꺼내서 입을 수 있는 가을 클래식템이기 때문에 요렇게 스웨이드 자켓들이 많이 나오는 시즌에 하나 또 장만을 해놓으면 다가오는 가을 때마다 또 예쁘게 꺼내 입을 수 있다는 거. 로브로브에서 이번 시즌 나온 이 스웨이드 자켓은 핏이 정말 예쁘게 빠졌어. 살짝 오버핏인데 너무 과하지 않고 적당히 엉덩이를 덮는 기장에 포켓도 와이드하게 빠져서 착용하면 상체가 오히려 좀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울가디건이랑 같이 매치해도 충분히 여유 있는 핏이니까 초겨울까지 충분히 활용 가능한 아이템이라는 거. 나는 카멜 브라운 자켓에는 버터색 가디건을 입어줬고 버터색 자켓에는 블루색 가디건을 매치했는데 컬러 조합이 진짜 너무 예쁘지. 코디가 확 살아나면서 완전 센스 있는 코디가 됐습니다. 같이 코디한 이 가디건. 사실 난 이거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사랑에 빠져버렸는데 이게 키드 모헤어라고 해서 어린 사냥에서 채취한 털이라서 일반 모헤어보다 훨씬 부드럽고 터치감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런 모헤어 따가워가지고 잘 못 입는데 이거는 정말 털이 보송보송하고 부드럽고 살결에 닿아도 따갑지 않아요. 확실히 모헤어 중에서는 이 키드 모헤어가 최고급 소재로 불리는 그만큼 촉감이 아주 좋다는 거. 그리고 이런 라운드형 가디건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정말 활용도가 좋잖아요. 정말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하나 사두면 옷장에 버려질 일은 절대 없다는 거. 지금 제가 코디한 것처럼 이렇게 터틀넥이나 티셔츠 같은데 살짝 걸쳐줘도 이쁘고 그리고 가디건은 또 가을 겨울에 이런 아우터 위에 살짝 걸쳐서 입어주면 머플러 대응을 하기 때문에 보온성도 올라가면서 스타일리시함은 더더욱 올라간다는 거. 특히 이번 시즌에 나온 이 로브로브 가디건 컬러감 너무 이쁘지 않아? 이것도 뭔가 밀크 색깔이 한 방울 떨어져 있는 포근하고 따뜻해 보이는 블루 컬러거든. 버터 색깔도 너무 이쁘고 다양한 컬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컬러감들이 하나하나 매력이 다 달라서 어떻게 코디하느냐에 따라서 코디의 밀도감도 올려주고 코디의 완성도를 확 끌어올려주는 키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하나 갖고 있으면 무조건 코디가 쉬워지면서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디건 안에 입은 요 티셔츠 요것도 또 요물인데 울의 텐셀 소재를 믹스해서 만든 에센셜한 디자인의 긴팔 티셔츠입니다. 감촉이 진짜 부드럽고 포근해서 하나 있으면 가을 겨울 완전 활용도 좋을 아이템이라는 거. 가운데 여기 절개가 있어서 착용하면 슬림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가디건이나 자켓을 같이 입었을 때 또 이 세로선이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점도 아주 매력적이라는 거. 컬러도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쟁여놔도 아주 괜찮을 법한 기본템입니다. 같이 코디한 요 청바지는 깔끔한 스트레이트 핏으로 떨어지는 중청 데님입니다. 가을이나 겨울에 입기 좋은 두께감의 청바지고 롱부츠나 앵클부츠의 코디에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실루엣의 바지라는 거. 너무 와이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슬림하지도 않아서 딱
클린하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어떤 코디든 다 받아주는 데님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 허벅지 라인의 캐더싱이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이 다리를 날씬하게 보이게 해주는 포인트거든. 이 청바지는 이 캣워싱이랑 이 허벅지 부분에 있는 자연스러운 워싱이 딱 착용했을 때 다리를 굉장히 길고 슬림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FW 시즌에 딱 맞는 중량감이라서 가을 겨울 완전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청바지니까 이번 시즌 탄탄하면서도 아주 클린한 핏에 스트레이트 핏 찾았던 언니들 이 바지 그냥 사! 두 번째 코디 추천은 울 터들링 니트와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이 조합은 날씨 추워지면 무조건 돌아오는 코디 중에 하나잖아. 울 터들링이 보온성도 꽉 잡아주면서 코디의 밀도감도 올려주고 그리고 같이 코디한 이 스트라이프 셔츠. 이번 가을 시즌에 또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번 코디는 러브러브만의 이번 시즌 감성을 담은 산뜻하고 예쁜 컬러를 한번 매치해서 코디를 해봤습니다. 요 같이 코디한 터틀넥 컬러 너무 이쁘지 않아? 아우, 이번 시즌 진짜 러브러브 컬러를 너무너무 잘 뽑은 것 같아. 사실 이렇게 되게 포근한 하늘색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의 고급 이너 목폴라는 찾기 진짜 어렵거든? 요거 귀하다 언니. 요 터틀넥은 아크릴사에 앙고라를 살짝 더해서 광택감이 돌지 않는 포근한 느낌의 니트고 원사 특성상 오래 입어도 쉽게 늘어지지 않고 보풀이 적게 생긴다고 합니다. 컬러가 워낙 예뻐서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지만 가을 겨울 시즌에 셔츠 안이나 자켓 안에 또 가디건 안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이너 아이템이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무조건 갖고 있으면 언니들 코디 활용도 100% 200% 300%라는 거. 요거는 컬러를 좀 다양하게 갖고 있으면 그날그날 코디에 따라서 어울리는 코디로 딱 맞춰주면 되니까 요런 기본 아이템 좀 제대로 된 거 갖고 있고 싶다 하는 언니들은 러브러브 터틀넥 한번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이 매치한 셔츠는 살짝 넉넉한 오버핏 셔츠인데 단추가 되게 특이해. 두 개씩 붙어서 나열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사람마다 가슴 위치나 목선의 길이가 다르니까 셔츠를 풀어 입을 때 자신에게 딱 맞는 위치에 버튼이 올 수 있게끔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나도 옷 만드는 사람이지만 정말 이런 배려심 너무 좋잖아. 그리고 여기 러브러브 로고가 또 예쁘게 자수로 되어 있어서 브랜드 옷다운 정체성과 퀄리티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라이프 컬러감도 너무 예쁘다. 내가 요 터틀넥과 셔츠 코디에다가 이 러브러브의 이번 시즌 아우터들과도 함께 코디를 해봤거든? 봐봐 언니, 버터컬러를 베이스로 두고 터틀넥을 블루색으로 입어서 포인트를 딱 주고 여기에 카멜 브라운의 스웨드 자켓을 입어줬습니다. 이거 컬러 조합 너무 예쁘지? 같이 코디한 바지도 러브러브 제품인데 셔츠랑 슬랙스까지 이렇게 컬러를 쫙 맞춰가지고 코디를 해주니까 비율도 좋아 보이고 겉에 입은 카멜 컬러의 스웨드 자켓까지 딱 포인트로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화로운 코디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를 차콜 셋업이랑도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 완전 일자라는 도시 여성 그 자체. 스트라이프 자체 컬러도 너무 예쁘고 그렇다고 부담스럽거나 코디가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서 어떤 코디에 갖다 붙여도 너무너무 호환이 잘 되고 코디가 잘 된다는 거. 산뜻한 블루 컬러에 브라운색 스트라이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진한 컬러의 아이템들과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같이 코디한 이 차콜 셋업은 브라운과 카키 컬러가 굉장히 오묘하게 섞인 컬러라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색깔이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셋업으로 코디해도 예쁘고 단품으로 따로따로 코디해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아이템들이니까 사실 중요한 날에는 가끔 이렇게 셋업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 정말 활용도 좋게 입을 수 있는 자켓 핏과 바지 핏이라서 이런 셋업 갖고 있으면 사실 유행 없이 세련되게 평생 입을 수 있는 셋업이니까 카키와 브라운의 오묘한 컬러 좋아하는 언니들은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 셋업입니다. 세 번째 코디 추천은 트렌치코트 코디입니다. 가을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아우터가 또 이 트렌치코트 아니겠어요? 이번 시즌 러브러브에서 진짜 활용도 만점의 트렌치코트가 나왔는데 옷을 막 이고 지는 느낌으로 또 입는 거 싫어하는 언니들 있잖아? 이거는 굉장히 가볍게 경량의 트렌치코트 스타일로 나온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무거운 거 싫어하는 언니들 이 트렌치코트 입으면 됩니다. 가을에는 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까지는 이런 아우터가 필요 없을 수 있는데 또 아침 밤으로 은근히 또 선선해지면서 쌀쌀한 날씨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트렌치코트 가벼우면 벗어서 들고 다니기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트렌치코트 정말 딱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치코트 코디는 회사 갈 때는 요 앞에서 보여준 그 터들넥 니트와 셔츠 코디 요 위에다가 트렌치코트 싹 입어주면 클래식하면서도 단정한 아주 담백한 가을 코디가 완성이 되고, 또 이 트렌치코트를 데일리룩으로 코디를 하려면 스트라이프 티셔츠, 캐주얼하면서도 데일리하게 트렌치코트를 입어도 부담없이 코디를 할 수 있는 그런 룩이 완성이 됩니다. 위에 입은 티셔츠는 로브로브에서 5차 리오더를 진행할 만큼 완전 인기템이라고 하는데, 나 이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핏이 너무 작지도 그렇다고 막 너무 크지도 않고 적당히 여리여리 핏을 만들어주는 그런 루즈한 핏이고, 그리고 포즈가 좋아. 우리 또 세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몇 번 빨아도 그대로 예쁜 그 형태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서, 사실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 좋아하는 언니들 요거 진짜 괜찮다 언니. 그리고 또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단색 티만 입었을 때보다 조금 더 꾸민 느낌이 납니다. 그냥 단독으로 캐주얼하게 데일리룩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서 언니들이 언제든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가볍게 입고 싶은 날 언제든지 꺼내 입기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같이 매치한 이 차콜색 데님도 아까 앞에 보여준 그 스트레이트 핏이랑 같은 핏의 데님인데, 요 흑청 느낌도 너무 예쁘지 않아? 사실 나는 가을 되면 중청 느낌의 진한 컬러도 예쁘지만 흑청도 그렇게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딱 트렌치랑 요 흑청이랑 스트라이프 티셔츠 함께 매치를 해주면 편안한 무드의 캐주얼 클래식 룩 완성입니다. 네 번째 추천 코디는 니트 레이어링입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제일 활용도가 좋은 아이템이 뭔가 하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이 터틀넥 니트잖아요. 근데 요거를 보통 우리가 아까 앞에 보여준 셔츠랑 많이 코디를 하는데, 요거를 니트에다가 코디를 해주면 보온성은 진짜 말도 못하게 쫙 올라가고 컬러블록 느낌으로 예쁘게 코디를 할 수 있어서 요 터틀넥 니트랑 라운드 니트를 함께 코디하는 조합 굉장히 예쁩니다. 안에 입은 터틀넥은 아까 코디했던 제품이고, 겉에 입은 요 니트는 파이널 소재가 함유된 라운드 니트인데, 허리끈에 스트링이 있어서 허리끈을 묶으면 좀 더 트렌디하고 페미닌한 무드를 줍니다. 이 허리끈은 뺄 수도 있는데 그냥 입으면 베이직한 느낌이라서 캐주얼한 코디도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심플하지만 요 허리끈이 있어서 요즘 트렌드인 발레 코어룩 있지, 그 무드도 살짝 줄 수 있으면서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보다 조금 더 페미닌한 느낌으로 코디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코디에다가 살짝 요즘 유행하는 그 레이어드 스커트 있잖아, 그런 것도 같이 매치해가지고 딱 해주면 굉장히 기본템끼리의 조합인데도 요 레이어드 스커트 하나 더해가지고 트렌디한 룩으로 완성이 되니까 언니들도 요런 식으로 한번 니트끼리 예쁘게 조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을 겨울 옷잘 입기 쉬워지는 로브로브의 에센셜한 가을 신상 제품들로 코디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곧 달걀 이 가을을 느끼기에 충분하셨죠? 여기가 또 기본템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기본템 맛집이거든요. 코디하기도 쉽고 룩에 포인트도 주기 쉬운 그런 아이템들이 많아서 충분히 소장가치 있는 옷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W 컨셉에서 또 기획전까지 한다고 하니까 오늘 코디 마음에 드셨던 언니들은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서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W 컨셉과 로브로브 자사몰에서 요 제품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언니들. 와, 화면에 보이는 요 예쁜 아이보리 컬러의 버건디 로브로브 자수가 되어 있는 요 귀여운 뽀짝한 후드티를 총 5분에게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에 완전 베스트 상품이었대요. 딱 봐도 너무 귀여운 뽀짝해서 가을 겨울에 후뚜루 마뚜루 데일리 룩으로 입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거든요. 참여 방법은 댓글에다가 오늘 보여드린 코디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코디 적어주시고 그 이유와 간단한 감상평 적어주시면 그 중에서 5분 선정해서 이 로브로브 예쁜 후드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및 이벤트의 자세한 정보는 여기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요 로브로브의 24년 가을 신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키 씨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언니 안녕.